앉았었고 이렇게 야 이렇게 마주보고요? 네 마주보고 앉았고 잘 웃으면서 얘기하고 먹고 일어나서 나올 때 계산할 때 갑자기 화를 내시니까 왜 화를 내시는지 몰랐죠. 고기 먹고 그 집인데 엄마한테 열떡씩 하면서 안 되겠네. 고기값 도로 물려주세요. 다 먹고요. 집에 가는 와중에 와 아하 제 얘기도 한번 들어봐 주세요. 왜 물어봐 이니까 나가 있는 이 신양 강혁수칙 어겼다고 찌르면 너네 300만 원이야 몰라? 작정을 한 거네. 저런 건 진짜 속상해. 지금 협박하시는 겁니까? 협박? 협박하게 왜 했어 네가? 아, 지금 전 손님이 협박하시는 협박 아니십니까? 협박 아니십니까? 협박하면 어때 너 까짓 거 이씨. 뭐 늙은 것들이 와가지고 밥 먹는데 해방한 거밖에 더 됐어? 야 단대턴데 너 아니시던 저분이시던 저희는 다 똑같은 손님이세요. 야 아이씨가 여기야? 지금도 반말하시잖아요. 네가 나보다 나이가 어리잖아. 아 어리다고 반말하십니까 손님은? 그럼 뭐야? 야 네 서방 바꿔. 너 과부야? 야 뭐 하나 바꿔봐. 너 말고 네가 사장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? 바꿔! 남자한테 바꿔 빨리. 아 떨어진 앞다리로 그게 말이야? 넌 내가 다음에 가서 너는 내가 그 카운터에서 너는 가만 안 놔둔다. 터진 앞다리로 막 말 조심해라. 아 저런 경우도 있어. 와 저 사람이 하는 말을 그대로 돌려주고 싶네요 그냥. 마스크도 안 쓰셨어요 계산할 때 양주식 복권도 내가 말씀하신 대로 친구를 안 썼다고요? 저런 있잖아요 딸이 말리든가 해야지 그러니까 부모가 저러니 그렇죠 그 딸이 크게 놀랐죠 결정체로까지요? 와 손님이 드시다가 뭐가 기분이 나빠서 욕하시는 분들 계시긴 계세요. 그럴 때는 이제 제가 욕을 들으면 이제 심장이 벌렁벌렁해서 신랑한테 가서 저쪽 테이블 이제 못 가겠어. 무서워 자기가 가. 그럼 신랑이 가주고 그런 텐션의 손님을 만나면 제가 이제 무서워서 못 가게 돼요. 또 나갔다가 또 전화로 또 욕하는 거 아니야? 성격이 좀 소심해지고 움츠려들고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그렇게 좀 변했어요. 그렇지 이렇게 네. 되는 거야. 네. 아유 그래야죠. 1차 법원까지 갔어요. 그래서 법원에서 1차 끝나고 그쪽에서 항소를 했고요. 또 상대편에서 인터넷에 글을 써서 자기네 신상이 노출됐다고 고소를 했더라고요, 저를.